이왕재 교수의 다민C 이야기 제2부 생명의 파수꾼 비타민C 1. 노화와 비타민C 태어나는 순간 늙어 죽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평생 늙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의 끝을 향해 나아가게 마련이다. 모체에서 분리되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10개월 전에 생명체는 삶을 시작했고, 태어나는 순간 늙음 가로 노화의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없이 많은 탄생과 죽음이 거듭되어 왔다. 모든 사람은 죽기에 마련인 것이다. 치명적인 사고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결국 늙어서 죽는 것이 생명체의 숙명이다. 따라서 죽음으로 향하는 늙음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명체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살게 되어 있다. 즉, 수명이 있다는 말이다. 수명을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사는 동안 질병 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수명에 관여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요즘 보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질병을 앓다 죽는다. 특히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국 수명에 관여하는 많은 요소들을 좀더 단순화해서 병적 수명과 자연적 수명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병에 걸리면 빨리 죽기 때문에 병적 수명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 물론 병적 수명과 자연적 수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문적으로 병으로 인해 죽는 것을 막는 학문을 장수학이라 하는데 그 주역은 다름 아닌 의학이다. 좀더 넓게 보면 오늘날 생명과학 분야가 바로 그 주역이 될 것이다. 우선 장수학의 측면에서 볼때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1. 마시는 물 2. 의학의 발전 3. 영양의 개선이다. 생명 유지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론이 상수도의 보급으로 귀결된다. 즉, 완벽하게 균이 없는 깨끗한 물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은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설사병으로 죽었는가. 그리고 현재도 낙후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삶을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깨끗한 물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이 1940년대에 발견된 페니실린으로 상징되는 의학의 발전이 수명을 연장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여를 했다. 깨끗한 물이 보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염병의 문제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결국 전염병은 페니실린이라는 효능이 뛰어난 항생제의 개발로부터 극복되었고, 그로 인해 죽을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선 현재는 의술이 100세 시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갈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에는 속수무책으로 질병 때문에 죽었을 사람들이 발달된 의술의 도구들로 그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신약 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 새로운 수술법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막힌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스텐드의 개발은 혈관 질환이 급증하여 희생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정녕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처럼 간장 질환이 많은 나라의 경우 부분 간 이식 수술의 개발은 간 경변이나 간암과 같은 치명적인 간 질환으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안 죽을 수 있으니 말이다. 궁극적으로 치료 체액은 망가진 간장을 새로운 것으로 이식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부분 간 이식 수술법이 개발되지 않아 간장 전체를 이식할 수밖에 없었다. 가로 이거 자체도 어려운 수술이지만, 가로 결국 내사자들로부터 간장 전체를 얻어 이식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부분 간 이식 수술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으로부터 간의 일부분을 이식받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법으로 인해 생명을 되찾고 있는지 알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술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수명 연장이라는 획기적인 선물을 안겨주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셋째로, 인간 수명 연장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전반적인 역량의 개선이다. 아무리 의술이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역량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면 발병하는 질병을 치료로서 전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역량의 개선은 치료의 개념이 아닌 질병의 예방이라는 더 효율적인 접근의 시의를 당겼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과거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부족으로 야기된 전 국민적인 건강의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다. 2015년의 통계를 보니 국민 1인당 1년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평균이 44kg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매일 100g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 볼수 있다. 대한민국이 육식국가가 된 것이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의학 역사상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증가는 대장암 발병의 증가로 이어지는 전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 남성이 아시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 전 세계 발병률 4위라는 근자의 통계는 더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육식 위주의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 결과 전 국민적으로 체격 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또한 우리는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다. 요즘 중고등학생의 체격 지수는 과거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다소 미국을 위시한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식의 증가로 엄청나게 건강이 증진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늘어난 질환에 대해서만 주목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충분한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양의 개선은 의술의 발달이라는 치료 개념의 획기적 개선과 맞물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을 70년대 60세에서 2010년대 80세로 연장하였다. 불과 4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난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룬 역사에 보기 드문 쾌거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장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깨끗한 물, 의술의 발달, 역량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장수학의 중요한 세 가지의 무기에도 불구하고 노화에 의한 죽음의 과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때 작동되는 노화의 과정을 이름하여 자연적 노화라는 용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연적 노화 과정을 논하는 것이 곧 학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노화의 이야기다. 병적 노화는 의학이라는 영역에서 질병 위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노화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기에 차별화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생물체의 삶을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때 동물마다 수명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실험 동물로 많이 사용하는 쥐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키워도 3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반면 장수의 상징인 거북은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정도로 수명이 길다. 또한 1년간의 유충 생활을 마친 성충 하루살이는 그 수명이 하루이다. 이러한 수명의 생물학적 면모를 볼때 프랑스 핵물리학자의
지적처럼 수명을 결정하는 데는 유전 인자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상식선상에서의 이러한 추론은 많은 의학자나 생물학자에 의해 깊이 있는 학문적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의 노화 이론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위 프로그램설, 가로 노화 유전자설이 그 대표적이다. 인간이라는 한 개체는 난자와 정자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발생의 과정이 수많은 다른 기능을 가진 계통으로 분화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볼때그 개체가 성장하는 과정은 각각 해당하는 유전자의 조절 아래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부터 표현되는 늙음의 과정에도 유전자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정설에 가까운 이론에도 불구하고 노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의문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동물마다 수명이 다른 것은 노화 유전자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해도 같은 동물군 내에서 나타나는 수명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은 평균 수명이 50살인가 하면 동구의 어느 지역은 80살을 넘는다. 이를 보면 각 개체의 수명을 결정하는 데에는 노화 유전자설 외에 다른 이론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화 유전자설 외에 현재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유전적 노화 이론에는 차고설, 교차결합설, 신경생물학적 학설, 유해산소설과 내분비 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설득력 있게 보는 것은 유해산소설, 가로 활성산소이론이다. 미리 분명하게 언급하지만 노화의 유전자 이론과 비유전자 이론은 결코 따로 작동하는 것일 수 없다. 서로 긴밀하게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유전자 이론을 구동하는 이론이 비유전자 이론이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두 이론이 긴밀히 연결되어 노화의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말이다. 교차결합설은 쉽게 말해 나이가 들면서 겉으로는 드러나는 노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의 싱싱하고 탄력적인 피부가 나이 들면서 탄력성을 잃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수 있다. 또한 관절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눈의 수종체의 탄력성이 줄어 원근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돋보기를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콜라겐 단백질이다. 이러한 단백질 분자와 분자 사이에 교차 결합이 생기면 단백질이 굳어지고 이로 인해 탄력성이 소실되게 된다는 것으로부터 교차 결합설이 나온 것이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교차 결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교차 결합을 끊을 수 있는 효소를 발견한다면 노화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비유전자 이론들이 노화의 한 단면을 살핀 데 반해 활성산소 이론은 생명현상의 근본을 살폈다는 데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춘 이론이라 할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생명체가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흡수하여 이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해산소, 가로 일명 발생기 산소 혹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이것은 정상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세포가 노화한다는 유해산소설이 최근 많은 학자에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노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인간은 생명 현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두 기능, 즉 먹어서 소화시키는 일과 활발하게 호흡하는 일을 통해 에너지원, 가로 힘을 얻는다. 먼저 먹는 일부터 살펴보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원으로만 생각한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탄소가
가로 C와 수소, 가로 H의 화합물이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와 수소의 수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탄수화물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탄소와 수소뿐이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질소, 가로 N이 첨가되어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그 조성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단백질은 근본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재료 역할을 한다. 물론 그 밖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기능을 하지만 중요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이 섭취되지 않으면 단백질이 결국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만다. 지방질은 궁극적으로 탄수화물과 똑같다. 다시 말해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수가 탄수화물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방질이 탄수화물에 비해 옥탄가가 높은 것이다. 결국 핵심 에너지원은 탄소와 수소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호흡을 통해 유입된 산소와 탄소, 수소가 결합하면서 산화라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 중에 에너지, 가로 힘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탄소와 수소가 산소를 만나 결합할 때 필요 불가결한 문제가 제기된다. 보통 우리가 호흡한 산소의 75%는 정상적인 산화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가로 CO2와 물, H2O를 만들어내며 이 두 물질은 인체에 전혀 무해할 뿐 아니라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물질들이다. 문제는 나머지 25%가 정상적인 산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완전한 산화 등의 이유로 결국 유해산소 O-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유해산소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안정된 물질로 변화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입된 산소 100개 가운데 평균적으로 25개는 살아있는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산소로 변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그 25개 유해산소 가운데 20개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장치에 의해서 스스로 그 독성이 해결된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정도는 계속 유해산소 형태로 남는다. 그렇게 남은 유해산소는 인체를 공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은 오랜 기간 늙어서 죽게 된다는 이론이다. 유해산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소독제로 흔히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를 생각해 보면 된다. 과산화수소는 물 H2O에 산소 하나를 강제로 반응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화학식이 H2O2인 것이다. 상처난 부위에 이 물질을 바르면 원래의 물을 남겨놓고 강제로 반응시킨 산소가 기체 상태로 유해산소, 가로 O-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데 그 모양이 거품 모양이다. 즉 과산화수소를 발랐을 때 거품이 생기지 않는다면 소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품의 형태인 이 유해산소가 상처 속의 균을 죽임으로 소독 임무가 완성된지만 한편으로는 노출된 세포도 죽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독성을 갖는 유해산소는 우리가 먹고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해 하는 가운데 우리 몸속에서 아주 작은 양이지만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인간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만약 그 25%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자연적 수명은 30년도 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20%는 몸속에서 스스로 해결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나머지 5%는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힌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섭취와 호흡은 필수적인 것이고 결국 그 5% 때문에 세포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작은 양이기 때문에 1~2년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간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인간은 늙어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5%의 유해산소로
암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노화를 포함해 건강 유지에 필수라 할 수 있다. 활성산소 이론이 근거가 되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 그 이론의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활성산소의 발생과 수명이 갖는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삶의 예들을 들여다보자. 소식을 해야 장수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이 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 진리이고 실제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그 사실이 진리임을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즉 25% 정도 덜 먹인 생쥐가 100%를 다 먹은 생쥐에 비해 오래 살았다는 사실과 그 학문적 배경까지 밝힌 바 있다. 더 흥미로운 삶의 예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보편적으로 수명이 길다는 것이 통계적 진리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남녀의 차이는 일상 삶 가운데 사용되는 산소의 양이라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1회 호흡량은 450cc 정도인 반면 남성들의 1회 호흡량은 650cc 정도임은 의학대학 1년 생리학 교재에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더 중요한 의학적 사실은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혈중 수치가 남녀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자의 평균적 단위 용적당 적혈구 수가 500만 개 정도라면 여성의 수치는 평균 400만 개 정도임을 감안할 때 분명 여성이 적은 양의 산소를 생명 유지에 사용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증거가 된다. 한편 우리 몸의 방어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혈중 수치는 남녀 차이가 없음을 인지한다면 남녀 수명 차이에 대한 이유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산소의 농도가 그 높이에 반비례하여 줄어드는 고산지대에 장수촌이 존재하는 이유도 활성산소 이론과 결부시켜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힌트는 전문 마라톤 선수들의 수명이 짧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전문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짧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 또한 활성산소 이론의 과학성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준다. 유해산소, 가로 활성산소는 살아있는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돗물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나 소독약으로 쓰이는 과산화수소 H2O2가 유해산소의 원리를 이용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오존, 가로 O3, 무서운 이유도 안정된 산소 O2와 유해산소 O-를 내기 때문임을 이해하면 이들이 살아있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물질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몸은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의 많은 의학자가 앞다투어 이 물질을 연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노화 과정이 이 물질에 의해 가속화되고 또한 암과 같은 질병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사실 이 유해산소는 노화의 주범이지만 인체 내에서 많은 생명현상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발전적 파괴의 주인공 노릇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나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유해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해산소는 다른 물질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먹으면 그것을 무력화 혹은 중화할 수 있다. 유해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을 총칭하여 항산화제라 한다. 그리고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이다.
비타민C가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것이다. 비타민C가 독성이 적고 수용성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유해산소가 갖는 강한 산화력을 제거하면 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정상적으로도 특정한 효소에 의해 활성산소가 제거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C나 비타민E 같은 황산화제 복용을 권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노화 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활성, 가로 유해 산소 이론이다. 이것은 노화 이론뿐 아니라 스포츠 의학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전 범위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화 이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